Okay. Stand by.제음포 개사판이 알아요, 알아요. 그 점치킨 도트처럼 끼는 거 있거든요. 근데 가도 없어. 영상을 찍다가 저희 이제 저희 이 사격 테스트를 하고 또 지인들하고 영상을 뭐 그 매치 연습하는 거 트레이닝 하는 영상을 또 찍고 하는 도중에 아 이게 예전에 한번 제가 아유 죄송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이 마루이 이 글록 시리즈 있지 않습니까? 19나 17 젠4가 탄창을 세게 탁 꽂게 되면은 이 격발이 자동으로 되는 격발이 돼 있는 상태에서 격발이 되는 이런 버그들이 있어서 도쿄 마루이사에서 리콜을 했다고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오늘 저희가 슈팅 매치용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탄창을 리로드하는 과정에서 탄창을 세게 꽂았을 때 이게 격발이 돼 버리더라고요. 예. 근데 이전에 제가 이 총 마루이 글록 젠4의 요 제품을 쓰고 계시는 이 메탈 슬라이드를 올려주신 분인데 이게 탄창은 마루이 순정을 쓰고 계세요. 있는데 이분이 저희가 매치를 진행을 할 때 이렇게 탄창을 리로드하는 과정에서 오발 사고를 발생을 해서 그 스테이지 실격하는 경우들이 종종 계셨거든요. 근데 오늘도 벌써 두 번이 생겼어요. 그래서 가만 생각하니까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오늘 이렇게 연습 영상을 찍다가 말고 이렇게 한마디 남기는 차원에서 영상 한번 찍어봅니다. 그 당시에는 뭐 몇몇 분들은 이게 뭐 장난감 총인데 그렇게 특정 탄창을 그렇게 세게 밀어 넣을 경우가 잘 없지 않냐라고 말씀하셨던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가 이거 슈팅 매치나 이런 프랙티컬 슈팅 아니면 이런 그 컴페티션 슈팅 이런 경쟁 사격을 하다 보면은 탄창을 리로드하는 과정에서 탄을 정확하게 밀어넣기 위해서 이렇게 눌러줘요. 눌러주는데 이 경우에 격발이 발생한다는 거는 저희같이 에어소프트건을 가지고 하더라도 이게 총구가 내방향을 하고 있다가 딱 넣었을 때 실수한다든지 옆에 누군가가 우리가 슈팅매치를 할 때 옆에 항상 그 레인지 오피서들 SO나 이런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루이 글록 이 젠4를 가지고 슈팅 매치나 이런 컴페티션 슈팅, 프랙티컬 슈팅들을 하실 분들은 개인적으로 마루이 글록 젠4를 튜닝을 하셔가지고 탄창을 마루이 순정이 아닌 뭐 W라든지 다른 탄창 쓰시는 분들은 주위에 물어보고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런 증상이 발생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쓰시든지 하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 마무리에 한번 이렇게 영상을 남기게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